up, what's up, sir? We open up the new chapter.제가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 만큼 진짜 온갖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다 해봤는데요. 어느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무작정 굶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몸에 탄력만 떨어지고 굉장히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살 때문에 고민하는 여성이라면 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그렇게 굶어서 살 뺀 경험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 한 가지는 정말 운동만큼 효과적인 다이어트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현재 국가대표 리듬체조 코치인 홍성희 씨를 만나게 됐고 아주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부위별 운동에 들어간 지 꼭 한 달 만에 저도 굉장히 자신 없던 감추고 싶던 부분에 살이 빠지면서 한 달에 3kg 정도의 감량 효과를 봤습니다. 그때의 즐거움을 이제 여러분께 살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다이어트 체조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게 됐습니다. 굶어서 살을 빼겠다는 그런 의지라면은 얼마든지 운동으로 충분히 살을 뺄 수가 있거든요. 이 다이어트 체조 비디오 테이프는요, 한국 여성들 체형에 잘 맞는 프로그램으로 짰기 때문에 무엇보다 원하는 부위의 군살을 아주 효과적으로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뺄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자,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당당해질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두 가지만은 꼭 명심하시길 바래요. 첫 번째는 저녁 7시 이후에 살을 빼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루 45분씩 이 슈퍼 다이어트 체조를 한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숨쉬기. 깊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무호흡 운동. 하나, 둘, 셋, 넷. 고개를 돌릴 때는 목을 뒤로 많이 젖히지 말고 가볍게 돌려주세요. 목에 무리가 오니까요. 자, 반대. 하나, 둘, 셋, 넷. 역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어깨 돌리기. 어깨를 크게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같이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네.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은 계속 반대로 이렇게 겹쳐주세요. 교대로 팔을 위로 쭉 올려서 잡아당기세요. 반대쪽 팔도 잡아다니면서 쭉 늘려주세요. 다음, 어깨를 위로 늘리기. 어깨를 위로 올려주세요. 반대, 어깨를 위로. 다음, 다리가 일자로 되게 앞을 보고 둘, 셋, 넷, 위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다시 어깨 위로.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 뒷부분이 당기시죠? 네, 손 위로. 하나, 둘, 셋, 넷. 손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손으로 무릎 안쪽을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손으로.
무릎 안을 바깥으로 밀면서 다리를 늘려주세요. 둘, 셋, 넷. 자, 다리 잡고 다리를 가슴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이쪽 다리 뒤가 쭉 당기시죠? 반대. 무릎 구부리지 말고 쭉 다리를 가슴 쪽으로 붙여주세요. 다음. 무릎을 눌러주세요. 앞꿈치 들고 다음. 업다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역시 무릎 누르고 앞꿈치 들고 다음 여덟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리를 쭉 늘려주세요. 이때 무릎은 구부러지지 않게 쫙 펴주세요. 다음 앞으로 이 부분이 당기시죠? 반대. 쭉 늘려주세요. 이 부분. 다음 앞보고 쭉. 다시 일어나서 발목 잡고 여기가 당기죠? 앞을 보고 다리는 일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리는 앞을 보게. 다시 반대. 다시 앞에 다리는 일자. 다시 방향 바꿔서 다시 앞에 다리는 일자. 자, 이번에는 이쪽 다리는 정면을 보시고요. 뒷다리는 방향을 바꿔서 뒤꿈치를 땅에 완전히 붙여주세요. 반대. 뒤꿈치를 완전히 땅에 붙여주세요. 여덟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세요. 원을 그리면서. 반대. 자, 준비 운동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팔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소매 없는 옷 입을 때 아주 효과적인 운동인데요. 여기 팔뚝 군살 있죠? 이 부분 확실하게 빼주는 운동입니다. 두 팔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손목을 최대한 밖으로 꺾었다가 다시 안으로 꺾었다가를 반복하는 건데요. 주의할 점은 팔은 항상 쫙 펴시고 손목에 힘을 줄 때 손가락 끝 하나까지 힘을 줘서 꺾는 겁니다. 1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손목에 계속 힘을 줘서 최대한 꺾어주세요. 자, 이번엔 원을 그리면서 손을 위로 올려주세요. 반대로 손목을 돌리면서 내려주세요.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손을 돌려주세요. 여덟. 반대로 손목을 계속 힘을 줘서 꺾으세요. 여덟. 자,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목에 계속 힘을 줘서 밖으로 꺾었다 안으로 꺾었다 신경 써서 해주세요.
위로, 둘, 위로 할 때는 이 팔목 부분이 서로 닿는다는 생각으로 붙여주세요. 15, 자, 16. 자, 배를 몸을 앞으로 구부리세요. 팔 근육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1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 위로 원 그리면서 올려주세요. 자, 반대로 내리면서. 둘, 셋, 손목에 계속 힘을 줘서 손목을 꺾어주세요.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하나, 둘. 이 동작이 보기에는 좀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한번 따라해보면은 정말 팔뚝 근육 빼는데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걸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힘들어도 쉬지 말고 계속 위로 할 때는 팔목 부분이 서로 닿는다는 생각으로 붙여주세요. 자, 여기 심하게 당기죠? 흔들어서 풀어주세요, 근육을. 자, 계속해서 팔 운동이 이어지는데요. 상체는 숙이고 등은 쫙 펴준 상태에서 손을 뒤로 들고 손에 아령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힘을 줘서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16번 시작. 하나, 둘, 셋. 천천히 힘을 줘서 내리세요. 아령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무거운 걸 손에 들었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손에 계속 힘을 줘서 열둘, 열셋, 열넷, 15. 자, 정면으로 팔을 옆으로 벌리세요. 힘을 줘서 천천히. 이 운동은 팔뚝 근살 말고도 어깨 근살 그리고 등 근살 빼주는 데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왜 우리가 좀 딱 붙는 옷 입었을 때 등에 살 겹치시는 여자분들 있죠? 그 부분 살 빼주는 운동이거든요. 방향 바꿔서 다시 손 뒤로. 넷, 다섯, 여섯, 일곱, 등 피세요. 여덟, 아홉, 열. 팔뚝 부분은 고정시키고 팔목 부분만 천천히 내려주세요. 정면 다시. 자, 너무 따라하기 힘드신 분은 10번씩만 하셔도 돼요. 15, 16,
세 번은 깍지를 껴 상태에서 손을 위로 쭉 올려주세요. 위로 올릴 때는 이 팔목 부분이 서로 붙어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붙여주세요. 여덟, 아홉,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열, 모으세요.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뒤로 깍지를 껴고 상체를 천천히 밑으로 내려주세요. 팔의 힘을 쭉 빼세요. 다시 한번. 팔의 힘을 쭉 뺀 상태로 어깨를 늘려주세요. 다시 한 세트 더 하겠습니다. 16번 시작. 하나, 둘, 셋, 천천히,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힘든 팔 아픈 고비를 딱 넘기면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16, 정면, 하나, 둘, 아령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손을 천천히 힘을 줘서 내려주세요. 팔뚝 부분은 고정시키고 팔목 부분만 내려주세요. 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다시 방향 바꿔서 하나, 손 뒤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배에도 힘을 준 상태로 팔 운동을 하시면 더 효과적이거든요. 몸 전체가 다 힘이 들어간 상태죠. 16, 다시 정면. 하나, 둘, 셋, 넷. 계속 등은 곧게 편 상태로 팔 운동을 하셔야지 훨씬 효과적이에요.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자, 손을 위로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열.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자. 팔 힘을 쭉 뺀 상태로 그냥 편하게 어깨를 풀어주세요. 여성용 팔굽혀펴기는 이 종아리를 살짝 들어주세요.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팔을 쭉 늘려주세요. 팔굽혀펴기는 전신 운동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굽혀펴기는 전신 운동이 되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엔 뒤로 뒤집어서 다시 10번. 하나, 둘. 힙이 너무 아래로 처지지 않게 몸 전체가 같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열. 다시 10번.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 운동은 여기 허리와 옆구리 그리고 배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남자분들도 배 나와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운동하면 배나 옆구리 걱정은 이제 끝이에요. 자, 운동법은 하체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상체만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데요. 이때 배의 힘으로 올라와야지 팔이나 머리 힘으로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자, 30번 시작. 하나, 둘, 셋, 이 운동은 정말 허리와 옆구리살, 뱃살을 빼주는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진짜 효과 좋은 운동이거든요. 16, 17,
18 20 21 이 운동이 보기에는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면은 굉장히 힘든 운동이거든요. 배에 힘을 주지 않으면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뱃살 빠지는데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27 28 29 30 몸을 돌리면서 허리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상체만 돌려주세요. 자, 30번 시작. 이 운동이 보기에는 쉬워 보일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은 굉장히 힘이 든 운동이거든요. 배에 힘을 주지 않으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오세요. 23 24 배에 힘을 주세요. 25 26 27 28 29 30 복근에 힘이 좋은 분들은 한 세트 30번 더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운동은 다리와 골반 운동인데요.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허벅지 살 많으신 분들한테 좋은 운동입니다. 완전히 다리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반동만 주시면 돼요. 32번 팔 앞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이 운동 시작한 지 정말 딱 한 달 만에 허벅지가 꽉 껴서 못 입던 제 동생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1 32. 자, 팔 벌리고 발을 들어서 발등을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반대로 발등을 바깥쪽으로 계속 밀어주세요. 뒤꿈치 든 상태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두 번. 특히 이 운동은 여기 허벅지 안의 근육을 키워주기 때문에 다리가 굉장히 이쁘게 마르죠. 상체는 곧게 펴주세요. 계속 자, 팔 벌리고 발 뒤꿈치 든 상태로 발등을 계속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반대로 다시 반대로 여덟 번. 뒤에서 다리를 쭉 당겨주세요. 이 부분이 충분히 풀릴 때까지 당겨주세요. 중심을 못 잡으시는 분들은 의자나 벽을 짚고 다리를 당겨주셔도 돼요. 다시 한 세트 더. 서른두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처음에 따라하기 힘드신 분은 제가 하는 운동의 절 반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숨을 뜰.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팔 벌리고 가슴은 계속 쫙 펴주세요.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반대. 발등을 계속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자, 다시 서른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무 번 할 때가 이 부분 제일 힘들거든요. 그거 좀 참고. 계속하세요. 자, 발등을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반대로. 다시 반대로 발등을 바깥쪽으로. 또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다리가 살이 쪘어도 이 부분에 근육이 없거든요. 또 이 운동하면 이 부분에 근육이 붙거든요. 바깥쪽은 빠지고 꾸준히 한번 한 달 해보세요. 반바지 입을 수 있습니다. 다시. 자, 지금부터 복근 운동을 하겠습니다. 시선은 천정을 보시고요. 천정에서 누가 가슴에 줄을 매달아서 이 가슴을 올린다고 생각하고 가슴을 들어 올리세요. 이 목이나 팔을 들어 올리시면은 목에 무리가 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 가슴을 들어 올리세요. 자, 열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 목과 팔을 구부려서 배에 닿는다고 생각하고 배 쪽으로 붙여주세요. 자, 다시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목과 팔을 구부려서 팔꿈치를 배 쪽으로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허리까지는 바닥에 붙이고 골반만 든 상태에서 열 번. 하나, 둘, 셋. 여기 아랫배가 당기는 게 느껴지시죠? 팔 반드시 하세요.
열. 자, 골반 든 상태로 한쪽 다리 들고 열 번. 하나, 둘, 발 만드시고. 셋, 넷, 발 만드시. 여섯, 일곱. 자, 다시 반대로 계속 골반 든 상태로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자, 이번엔 양손을 힙 아래에 받치고 다리 든 상태에서 내렸다 올렸다 반복 열 번. 하나, 둘, 셋, 넷. 이번엔 뒤로 돌아서 상체를 천천히 들어주세요. 뒤로 목을 젖혀서 다리와 머리가 서로 닿는다는 생각으로 쭉 당겨주세요. 저도 경험해봐서 아는데 배가 나와있으면 하루 종일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 꼭 배에 이렇게 손 올리고 있는 여자분들 계신데 이 잇몸 일으키기 한 달 하면은 그런 걱정 없습니다. 다시 한 세트 더. 시작. 하나, 둘. 이번엔 목과 팔을 배 쪽으로 붙여주세요. 7번 따라 하셔도 돼요. 7번, 8번씩 윗몸 일으키기. 자, 허리를 붙이고 골반 든 상태로 10번.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목과 팔을 구부려서 팔꿈치를 배 쪽으로 붙여주세요. 골반을 들고 하는 운동은 아랫배 빼는 데 효과가 있거든요. 흔히들 우리가 똥배라고 얘기하죠. 자, 골반 든 상태로 한쪽 다리 들고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골반 더 드세요. 열. 자, 반대로. 양손을 힙 아래에 받치고 다리 올렸다가 내리기. 돌아서 상체를 천천히 세우세요. 대부분이 풀어지죠? 머리와 다리가 서로 붙게 배를 당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팔을 들어서 저쪽 벽에 팔이 가서 붙는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쭉 뻗으세요. 그러면서 다리 올리기 20번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와 옆구리 사이를 빼주는 운동이거든요. 이 팔을 최대한 뻗어주는 게 포인트니까 힘들더라도 신경 써서 팔을 벽 쪽으로 계속 밀어주세요. 19,
숨을, 자 이번엔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팔을 계속 신경 써서 벽 쪽으로 밀어주세요. 열아홉, 스물. 이번엔 다리를 앞으로 갖고 와서 다리 들기, 셋, 넷. 여기 허벅다리 안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열여덟, 열아홉, 스물. 반대. 팔을 뻗어서 20번. 네, 15. 팔을 계속 벽 쪽으로 밀어주세요. 숨을 저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앞으로 하나, 둘, 셋, 넷,